자, 일단은 제가 이거 유튜브 찍는 이유는 이제 제가 앞으로 4티어를 갔을 때 캐릭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지금 어떤 캐릭들을 배럭으로 좀 올려서 정리를 할지에 대해서 조금 하려고 좀 녹화를 합니다. 일단 이 이다 캐릭은 어떻게 키우게 됐냐면 다들 뭐 아시죠? 그냥 저 이제 결혼식 올리고 첫 번째 나오는 캐릭, 그냥 뭐가 됐든 에스더 가겠다고 해서 간 캐릭입니다. 근데 공교롭게도 좀 대제학의 아들 브레이커가 태어나가지고 브레이커에 에스더를 껴줬고요. 근데 지금 이 에스더 같은 경우가 이번에 4티어가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일단 확장이 되는데 확장이 됨에 따라서 에스더는 당연히 강화를 할 거고요. 주차는 안 합니다. 계속 올릴 건데 아마 나오자마자 풀 강화는 안 할 거예요. 좀 저도 천천히 갈 거라서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세트 지금 2개 99에 아직도 물려 있습니다. 얘네가 처먹은 돈은 아직 얼만지도 모르겠고요.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악세 올품백입니다. 4티어에서도 제 주력 캐릭으로 할 것 같은데 진짜 모르겠어요. 제가 방송을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잘 된다면 다른 캐릭도 좀 고려 중인데 카제로스 지금 1, 2막이 예고가 올라왔는데 아마 카제로스 본막까지는 그때까지는 아마 이 캐릭을 가지고 망령회나 뭐 좀 다닐 것 같습니다. 아니, 헤드 캐릭이라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요즘. 이게 처음에는 딜뽕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좀 사그라들었었는데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커 참여할수록. 그래서 이 캐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나름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쌀스더 같은 경우는 29개가 모여 있고요. 그리고 지금 뭐 농돌 뭐 신규 캐릭 치고는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지금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준비를 해서 나중에 티어 넘어가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그리고 이제 이 캐릭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캐릭에 들어간 돈은 제가 장부로 따로 정리를 해놨거든요. 지금 이 캐릭은 지금 이미 1억 이상이 들어간 캐릭입니다. 놀랍게도 1억 중에 에스더만 이것만 좀 많이 들어갔어. 근데 1억을 다 내가 다 과금한 게 아니라 기존에 모아놨던 것까지 다 땡겨서 다른 캐릭에 있던 재료나 뭐나 이런 거 다 땡겨서 에스더 지분 한 70%? 저 품질하고 돌 깎는 거랑 좀 여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방송 안 할 때도 품질을 좀 많이 눌렸거든요. 방송하면서 품질 누르면 긁혀가지고 누른 것도 좀 많아서.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캐릭은 얘 곡기칼입니다. 얘는 근데 사실 제 돈은 많이 안 들어갔어요.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좀 정말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 캐릭은 정말 돈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. 이 캐릭은 품질이 올품 100인데 뭐 사라질 품질이긴 한데 그리고 악세도 올품 100이고요. 이 캐릭은 사실 좀 애정이 좀 많았죠. 닉네임도 처음에 곡성군 홍연머리 했다가 수박 욕 존내 먹고 바꾼 게 곡성군 귀농의 칼날이었고요. 그래서 지금 이 캐릭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입니다. 이 캐릭 처단 안 하냐는 말 너무 많이 나오는데 포식자 개 버러지 소리 들을 정도 되면 그때 할게요. 저는 아직 얘 가지고 그래도 어지간하면 밑잔 자주 먹는 편이라서 얘는 4티어 때도 제 주력 캐릭 중에 하나로 가지고 갈 겁니다. 얘는 정말 제가 애정이 있는 캐릭이고 그리고 사실 다음에 보여드릴 이 캐릭 기상술사 얘가 원래 방송에서는 크게 언급 안 했지만 얘가 원래 에스더 가려고 했어요. 원래는 기상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랩을 공교롭게도 로아 온 전날 찍었습니다. 그렇게 될 줄 몰랐고요. 뭐 인생사 그리고 얘는 지배 세팅 계속 고수할 거예요. 왜냐면은 팔찌 정순이 너무 아까워서라도 전 지배 세팅을 일단 고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배 세팅으로 좀 빨리 돌리는 게 좀 더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팔찌도 신속 치명의 정밀순환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저 오뚜기 떴을 때 그날 컴퓨터 부술 뻔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 그런 팔찌가 아닌가. 하필이면 저 오뚜기가 맨 마지막에 뜬 옵션이야. 얘도 4티어 넘어갔을 때 메인 캐릭으로 가져갑니다. 이 고키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얘가 나왔을 때 정말 센 애였는데 중간에 이제 깡너프도 당하고 뭐 근데 깡너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더라고. 그 역류 버그픽스 나는 일단 그걸 써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. 일단 깡너프 당하고 나서 약간 다른 캐릭들도 계속 상향되고 이러니까 조금 나가리 되다가 최근에 한 번 더 상향받아서 좀 괜찮더라고. 그리고 네 번째 말레 캐릭입니다. 얘가 제 인생 캐릭입니다. 얘는 지금 칭호부터가 전장을 꿰뚫는 창 이거 창술사 사전예약 칭호고요. 지금 끼고 있는 창도 창술사 사전예약 창입니다. 열화의 창이라고. 정말 애정있게 키웠고 얘도 에스더를 가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유튜버지 않습니까? 방송하는 사람이고 다른 방송에서 먼저 간 에스더는 좀 가기 좀 그렇더라고. 정말 애정이 많았던 캐릭이고 아직도 재밌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얘에 대해서는 세팅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. 왜냐? 저는 놀랍게도
속전속결을 채용하고 있습니다. 이걸 왜 채용했는지 이제서야 말을 할게요. 창술사 아덴 패치되면서 피증 패치가 한번 된 적이 있어요. 정룡포 이왕 억드는 거 진짜 정룡포 올리 메타로 한번 찍어볼까 해서 돌을 깎다가 속속돌이 깎여버린 거야. 그래서 속속 쓰자. 그래도 이 속속 메인 될 거면은 이 경혈파라는 스킬이 속전속결 적용이 되면 그래도 이 돌을 쓸 수 있을 거다 해서 끝까지 안 바꾸고 계속 썼습니다. 끝까지 안 바꾸고. 근데 좀 더 슬퍼진 상황이 벌어졌죠. 이번에 티어 넘어가면서 이제 정말 의미 없기 때문에 이제 속속은 아마 배제를 할 겁니다. 그래도 정룡포 처음에 데미지 보고 영상 잘 뽑았습니다. 속전속결 때문에 에스더가 뜨는 정룡포 데미지가 저도 떴었어요. 그리고 이 닉네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엘버아스틱 시련이 나왔을 때 너무 고생했어요. 너무. 그래서 맨날 방석 키면 오늘 깬다 오늘 깬다 이랬는데 그때 미션이 걸렸습니다. 오늘 깨면 뭐 10만원이었나? 오늘 깨면 5만원이었나? 미션이 있었는데 좋다. 오늘 못 깨면 닉네임 바꾸겠다 해서 바꾼 게 이겁니다. 사람들이 추천해줬어요. 원래 벌레의 창을 하려고 했습니다. 이게 왜냐면 엘버아스틱 시련 칭호가 번뇌의 창이거든요. 번뇌의 창. 야 너는 번뇌까지는 안 되고 벌레의 창 해라 했는데 그 닉네임 뺏겨가지고 그냥 너 저거 하면서 시련하면서 숨 졸라 거칠게 쉬더라. 그래서 해서 바꾼 게 이 닉네임이었어요. 번뇌의 창은 이 칭호예요. 요 칭호.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. 이 캐릭은 무조건 이거 루아 망할 때까지 끄집고 갑니다. 루아 망할 때까지 무조건 제 메인 캐릭에 끌고 갈 거예요. 이제 이 캐릭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제가 재밌는 세팅을 좀 한번 해보다가 그때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세팅을 좀 놔두고 유기했던 캐릭입니다. 얘는 제가 결혼식이 11월이어가지고 아마 카멘이랑 맞물려가지고 아마 9월 맞나? 그때 아마 그래서 제가 하다가 놨던데 이 치명 닉네임은 저랑 오픈베타 때 같이 하시던 노란님이라는 분이 1대로 가지고 계셨고요. 그분이 접으면서 제가 이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 중간에 아무한테도 안 갔어요 닉네임. 그냥 제가 계속 가지고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놔줄 거예요. 얘는 아마 시즌 바뀌고 신규 캐릭이 나오면 아마 놔줄 겁니다. 신규 캐릭이 나오면은 원래 제가 좀 인파랑 창술 위주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 좀 느꼈거든요. 이 게임은 그냥 캐릭터 메인으로 가지고 가는 게임이 아니야. 방송할 거면은 신규 캐릭 나올 때마다 메인을 바꿔야겠더라고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규 캐릭 나올 때마다 메인이 조금 바뀌었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하여튼 요 네 캐릭 중에 요 세 캐릭은 아마 좀 오래 가지고 갈 거고 영원히 가져가는 캐릭은 창술하고 기상 이 두 개는 영원히 가지고 갈 것 같고요. 이 두 개는 언젠가 바뀌겠죠. 언젠가. 근데 좀 멀었고 얘네 두 개는 금방 바뀔 겁니다. 신규 캐릭 나오면 우선순위예요. 그리고 이제 인파. 얘가 이제 제 방송의 산 증인이자 역사인데 일단 저는 로스트아크 클베 1차 때부터 했고요. 1차 때는 버서커를 했고요. 2차 때는 인파를 했고요. 3차 때는 기공을 했고요. 5배 때는 인파로 시작을 했습니다. 인파만 2년 반 정도를 했고 원래 충단 인생이었고요. 아마 벨가즘 해가지고 채술로 바꿨을 거야 아마. 그리고 다시 충단 갔다가 다시 채술로 바꿨습니다. 원래 이다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얘가 제가 접게 됐어요. 왜 접었냐면은 지금도 인파 게시판 검색하면 아마 나오긴 할 건데 BJ 이다라는 사람이 인파를 접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. 그때 인파 유저들이 이제 조금 인파를 아쉬워했는데 방송인이라는 애가 할만충이라고 그때 느꼈죠. 아 그냥 이 게임은 방송으로 한 캐릭만 파면 안 되는구나. 너무 과몰입한 사람이 많구나 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. 그때 긁히기도 존내 긁히고 존내 열받아가지고 그냥 인파 그때 그냥 때려치고 그냥 창술로 올인했어요 거의. 아니 나 인벤이라는 사이트는 좋지. 나도 거기 재밌게 자주 보는데 근데 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열받았어. 그래서 그때부터 인파 놔줬습니다. 그냥 접었어요. 인파는 하여튼 좀 애정이 많았던 캐릭이고 정말 재밌게 했던 캐릭이죠. 전 정말 어느 정도 애정이 있었냐면 97돌 보이시나요? 2티어입니다 저는 2티어 때부터 97을 깎았어요. 저는 그래도 인파에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. 그리고 인파가 약간 추억의 캐릭이라 좀 추억의 템들이 좀 많긴 해. 보면은 손편 드실래요? 유통기한 4년 지난 겁니다. 5년이네요.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모코코 기대기도 있었는데 실수로 갈아버렸습니다. 루피온 캐릭들은 이 정도고요. 아마 4티어 넘어가면 가지고 갈 애들은 일단 여기 6개를 가지고 가되 신규 캐릭이 나오면 이 두 캐릭부터 정리를 한다.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있는 캐릭들 있죠. 이다탕, 아픈 손가락, 이다룡. 지금 얘네는 4티어 나오면 계승 바로 하고요.
아마 여기까지는 좀 제가 4티어로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. 근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리샤까지 한번 보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니나브섭. 니나브섭은 얘는 지금 방송용이에요. 그리고 아마 얘랑 얘는 삭제 가능성도 있고요. 서머너랑 기공은 무조건 가지고 갈 겁니다. 근데 얘는 니나브 본캐로 가지고 갈 거고요. 얘는 진짜 항상 끝없이 강화해 줄 거예요. 저 강무대 형님 이렇게 재밌는 캐릭인지 몰랐습니다. 그래서 강무대 형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얘는 사실 근데 그냥 니나브 서버는 가만히 서 있으면 사람들이 뭘 갖다 줘가지고 그래서 보석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있고요. 근데 이 보석들도 놀랍게도 로아온을 한 달도 안 놔뒀을 때 그때 정리가 됐죠. 그리고 심지어 강화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. 얘도 이제 말렙이 목전이긴 했는데 품질은 지금 여기도 올품질의 무기 100품이고요. 그리고 여기 악세 올품 100이고요. 강문은 어차피 이 세팅이 가성비 종결 세팅이라서 뭐 97까지는 안 가도 돼서 해서 니나브는 요정도? 그래서 지금 제가 말렙인 캐릭이 총 하나 둘 셋 네 개고요. 말렙 목전이었던 애가 원래 이 영상을 얘까지 말렙 찍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해서 뭐야 이 캐릭은. 둘러 잘 만들었네. 잘 만들었네 진짜. 허리 굽은 것까지 똑같네. 야 나 브레이커 커마 저걸로 할까? 그거 좀 올려주셈. 아르데라서 안 되는구나. 아 까비. 존내 비슷하네 이거.